안녕하세요. 제1호 선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예. 아니 전화 드려야 되겠네요.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예, 잘 쉬셨습니다. 어린이 아직까지는 어린이죠. 최상무님 아들 6학년 아니에요? 아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아 아직까지 예. 어린이 대우 해줘야죠. 그래도. 예, 어린이 대우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물도 원하고요. 네. 그래서 선물이 이제 뭐 특별한 것보다 용돈을 네.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쉴 때 미국 시장이 좋아가지고 예. 거죠. 예. 우리한테도 어린이날이었어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으면 또 연휴 내내 마음이 찜찜했을 건데 예. 아주 기분 좋게 주가가 또 올라줘가지고 예. 예,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 전날은 한 0.8, 0.7, 0.5% 시장이 빠지면서 예. 야, 아직까지 그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가 예. 이거 확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뭐 그 다음날 상승이 거의 두 배로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우가 1.6 S&P 500이 1.8 그리고 나스닥이 2.2에다가 필반지수도 2.25 오르면서 그 전날 필반지수가 0.5% 빠졌는데 예. 오를 때는 2.25 예. 예, 이렇게 오르면서 예, 빠질 때 좀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게 뭐 강세장이니까 예. 그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굉장히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섹터별로는 뭐 정보기술이 2.7 예. 금융도 2.4 에너지도 2.7 뭐 이렇게 오르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금리를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44 예. 그리고 2년물은 3.9 해서 예.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오히려 2년물 국채 금리가 4%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예. 예, 뭐 나쁘지 않는 모습이고 유가도 60불대까지 확 떨어졌다가 다시 71불로 회복하면서 유가가 만약에 65, 뭐 63 이렇게 떨어지면 야 정말 경기 좀 침체가 오나 뭐 예. 이런 좀 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유가는 다시 예, 70불대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그 전날 4.25% 좀 빠지면서 연초 이후 11%나 빠졌는데 금요일에는 다시 3.3% 올라가면서 예, 또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그 전날 0.86 마이너스가 났는데 금요일 날에는 플러스 4%가 나면서 예. 역시 이쪽 섹터가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계속 보여줬고 그 카니발 크루즈 있잖아요. 예. 카니발 크루즈가 목요일 밤에는 마이너스 0.4% 났는데 예. 금요일에는 6.6% 올라가면서 예. 이 리오프닝 쪽도 뭐 이 카니발 크루즈가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하면서 이 덩치는 세계 1위 크루즈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경기에 엄청 민감해요. 예. 경기에 되게 민감한 큰 강아지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가 다시 또 10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이는 걸 보니까 경기가 뭐 침체로 완전히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난 이틀간에 제가 느낀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제 밸류에이션 S&P 500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월요일마다 체크해야 되니까 네.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에 그 은행 사태도 있었고 또 경제지표도 있었고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은행 사태는 뭐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지표 중에서 고용지표는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적 중에서 애플하고 버크셔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주말에 그 인베스터데이 하기 전에 버크셔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투자 부분에서 애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버크셔스의 실적이 시장 컨센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네. 금요일 장 전에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도 상당히 견고한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좋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IT 쪽하고 반도체 쪽 이쪽이 전반적으로 지수 쪽에서는 좋았는데
어쨌든 그 전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의 그 지수는 일주일간 0.8%가 빠졌고요. 네. 그나마 이제 금요일날 회복해서 그 정도 선방을 했고 12월 포워드 EPS는 0.2%가 일주일 동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YTD로 S&P 500은 7.7% 올랐고요. S&P 500은 그 EPS 조정은 0.4%가 연초 이후로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5일 기준으로 PER은 18.2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PBR은 3.9배, 그리고 ROE는 2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을 보면은 그 회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인데 네.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그 대형주 중에서 그리고 IT 섹터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큰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아마존이나 테슬라도 오래간만에 주간 기준으로 3.5%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엑스모빌 같은 것들이 그 유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일주일에 8.2%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예. 네. 이쪽에서는 아마존이 1.1%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0.1% 정도 상향 조정이 됐고 네. 다른 것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조금씩 그 대형주들이 네. 비싸지는 모습인데 주가가 오르면서 좀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애플이 27.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8.9배, 구글이 17.1배, 메타가 16.5배, 아마존 35.8배, 테슬라 42.6배, 그리고 엔비디아가 59.1배까지 그 멀티플이 좀 높아졌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4일에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또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익 추정치가 좀 변동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섹터 흐름 보면은 FOMC 직후엔 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하고 버크셔에스웨어 등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후반에 안정됐고요. 그리고 IT 섹터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S&P 500이 0.8% 하락하는 가운데 IT 섹터는 오히려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포워드 EPS 추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한 이후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이번 분기에 실적을 추정을 했던 실적 추정치하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S&P 500 기업 85%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79% 정도가 EPS 컨센을 상회했고요. 75%가 매출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보다 조금 더 평균 이상의 기업 평균 이상의 기업의 숫자들이 그 EPS나 매출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 뭐 68%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계속 하회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컨센 자체도 이제 아무래도 좀 예. 많이 낮아져 있긴 그렇습니다. 했겠지만 컨센을 상회했다는 게 중요한 거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79%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지난 3월 말에 1Q 실적을 추정했던 거하고 현재 1Q 실적이 나오면서 추정 그 실제 실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3월에는 EPS가 이번 1Q 실적이 2.2% 정도 YOY로 하락할 거로 봤어요. 지금 나온 게 2.2% 하락할 거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무려 5.7% 정도 하락할 거로
보면서 어. 지난 3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지금 나온 실적이 훨씬 더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1.9%가 증가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추정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추정했던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예, 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발표된 실적도 있고요. 아직 네.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 추정치도 일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5% 정도가 실제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나머지 15%는 여기 추정치가 가만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큰 기업들은 다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뭐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장단기 금리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3.44%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기준으로 많이 출렁출렁 한 것 같은데 보면은 2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미국채 2년물도 3.91% 이거는 한 10BP 정도 하락을 했고 장단기 금리차는 그래서 -48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FMC 이후에 결국 그 6월 달부터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채 2년물에 반영된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 이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보면은 AAA 등급으로 4.5% 기록했고요. BAA가 5.61%인데 이것도 1-2BP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 크게 뭐 움직이지 않았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하이힐드가 지금 8.36%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17BP가 올랐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77%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27BP가 올랐는데 이거는 그 하이힐드 안에 은행 섹터가 있거든요. 은행 섹터가 조금 그 안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낸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세하게 그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마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품 시장 보면은 유가가 71.3불 기록하면서 다시 70불 위로 올라섰지만 주간 기준으로 7.1%가 하락을 했고요. 리어카운트는 588기 기록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3기 정도가 빠졌습니다. 구리 3.87불로 큰 변화 없고요. 천연가스 미국 쪽하고 유럽 쪽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올랐다가 뭐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고 했는데 계속 그 수준 자체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는 2.1불 주간 기준으로 12.3%가 빠졌고요. 유럽 천연가스는 36.6유로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5.1%가 빠졌습니다. 외환시장 쪽에서 달러 인덱스가 0.5%가 하락하면서 101.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주간 기준으로 1.5%가 하락을 하면서 1317.5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환율이 약간 빠졌다 그죠? 예, 환율 좀 빠졌습니다. 1330원 이상에서 계속 좀 예. 불안불안하게 유지가 되는 듯 했었는데 예. 제가 뭐 시스템 리스크, 뭐 지방은행 사태 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 했을 때 뭐 저의 예측보다도 예. 더 중요한 게 보면 원 달러 환율이라든지 예.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라든지 CS 사태가 뭐 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알려주는데 외환 시장을 보면 안정적이에요. 예. 그런데 딱 하나 우려스러웠던 게 원 달러 환율이었는데 예. 원 달러 환율도 지난 주에 1.5%나 이제 좀 빠지면서 좀 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 달러 인덱스는 지금 차트에 있듯이 지난번에 ABC로 좀 빠지는 형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비바 반등이 105 정도까지 갔다가 예. 다시
스위퍼 하락이 나오는데 지난 저점을 이제 깨면서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만 봐가지고는 금융 위기 가능성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안전자산으로 진짜 극도로 돈이 몰린다면은 네.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지난번에 한번 네. 언급하셨듯이 무역수지가 계속 좀 악화되면서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1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일부 품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유가는 빠지고 반도체는 올라오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네. 좀 회복을 하면서 무역수지도 회복하는 그림이 있기를 네. 좀 기대를 합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3일밖에 없었어요. 거래일이. 아, 그렇네요. 1일 쉬고 5일 쉬고 그리고 그래서 코스피는 3일 기준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 그리고 12개월 EPS는 0.3%가 증가를 했고요. YTD로 우리 코스피는 11.8%가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마이너스 4.1%.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추정치가 네. 조금씩 올라오면서 전체 추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4일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은 12.4배에 거래되고 있고 PBR은 0.96배. 아직까지 1배 미만입니다. 그리고 ROE는 7.7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게 지난주 3거래일인데 블룸버그 기준으로 그게 그 시스템으로 잘 안 돼서 5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꼭 감안해서 네. 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5% 중반 정도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8% 그리고 현대차 마이너스 1.1% 기아 0.2% 네이버 4.3% 카카오 1.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추정치가 1.9%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8% 그리고 네이버가 1.0% 카카오가 마이너스 4.9% 정도 추정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PER이 지금 24.8배의 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PBR을 보면은 1.3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PR은 측정은 안 되는데 PBR 기준으로 1.1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 네이버 25.3배, 카카오 44배, 그리고 현대차 5배, 기아차 4.4배, KB금융 3.9배 이렇게 거래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한 현대차, 기아 이쪽 그 연초 대비 30%에서 40%가량 올랐는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예. 야, 주가가 기아가 45% 올랐고요. 연초 예. 대비 현대자동차가 32% 올랐는데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예. 엄청나게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PER은 5배, 4배 예. 그런 상황이네요. 예.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장 보면은 국고채 10년물이 3.28% 기록했고 주간 기준으로 6BP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3년물이 3.21% 기록해서 주간 기준으로 8BP. 우리나라는 10년물하고 3년물이 좀 하락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 차가 7BP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한 2.3조 줄어서 51.2조 기록했고요. 신용융자가 1.3조 줄어서 18.9조 기록했는데 거래소가 9.0조, 코스닥 9.9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지난주에 이어서 거래소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거래소가 10.0조 그리고 코스닥이 8.8조 이렇게 되면서 18.8조를 기록을 했고
이거는 그 주간 기준으로 한 7.2조. 한때 20조 중반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게 그 7.2조가 지난주에 좀 빠지면서 18.8조 원. 그래서 이게 그 데일리로 그 주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네. 정확한 비교가 되려면은 일평균으로 하는 게 맞는데 좀 변동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네. 그 신용융자가 20조 넘었었잖아요. 예. 살짝 넘었다가 이제 빠진 게 이번에 SG 사태 때문에 예. 그 주가 급락이 있으면서 CFD 쪽에서 반대 매매만 나온 게 아니라 예. 그 종목들 보면 신용이 뭐 10% 이상 되는 것들이 예. 꽤 있더라고요. 그런 주식들 신용에서도 반대 매매가 아마 다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좀 준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이 좀 줄었는데 YOY로 지난주 대비 예. 7.2조가 줄었는데 코스닥 거래 대금이 줄었다 그죠? 많이?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이 줄었고 코스닥이 지금 심리 상태가 약간 불안해요. 예. 예,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조금 관망을 하는 듯한 예. 이게 사태가 좀 더 확산되나 아니면 여기서 진정이 되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래 대금이 약간 소강 상태로 보인다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당국에서도 그 CFD나 신용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전처럼 CFD에서 그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거나 신용거래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제한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CFD 뭐 신규 개설이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당국에서 좀 자제해라 뭐 예. 이런 얘기에 거의 신규는 안 해주고 있던 것 중에 지금 뭐 깡통 나고 이런 예. 것들은 새로 못하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뭐 그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미국 시장 그 거래됐던 동안에 우리나라 ETF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뭐 장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략 해서 한 1% 정도 반등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겠죠.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게 거래 일수가 3일밖에 없었고 이거는 5일치예요 아니면 3일치예요? 아, 5일치도 아니고 3일치도 아니고 1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대금이 일평균이 아니라 그냥 목요일 날 있잖아요. 네. 목요일 날 기록했던 거래 대금이 18.8조 원이고 그 전에 전주에 금요일 날 대비해서 7.2조가 빠진 거라서 이거는 그냥 그 날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밑에 그 차트로 보시면은 약간 그 고점 치고 나서 거래 대금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 대금이 사실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 금융 섹터 중에서 증권주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일지 네. 아니면 일시적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 주 코스피의 주가 등락이 거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지수를 쭉 봤더니 예. 4월 28일 날 금요일이 2502였는데 예. 예, 지난주 5월 4일 종가가 2501이었고 예.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연휴에 대한 이제 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보통 연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두말 효과. 예, 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을 좀 팔고 넘어가고 싶고 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사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불안해서 주식을 줄였더니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서 예. 그 다음 연휴 이후에는 시장이 올라서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이 지난주 5월 2일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채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